경찰을 불러서 CCTV를 보고.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카페현 오빠 카보아입니다. 여름 휴가나 피서 다녀오셨나요? 저는 피서를 부산으로 다녀왔습니다. 피서, 말 그대로 더위를 피하는 행동이죠. 근데 저는 더위를 피했는데 태풍을 못 피해가지고 비가 하루 종일 왔어요. 부산에 갔을 때 태풍이 빡 와가지고 비가 하루 종일 내렸는데, 그래서 제가 카페를 또 좋아하니까 그래도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카페인데 화이트톤으로 된 좌식 카페예요. 참 이쁘게 생겼죠? 좌식 카페다 보니까 1층에 우산이나 신발을 놓고 가고, 우산은 그냥 입구 한편에 우산꽂이에다 세워두고, 신발은 이제 개인 캐비넷이 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신발 하나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캐비넷에 넣어두고 카페 시설을 이용하고 이제 가려는데 우산이 없어진 거예요. 우산 정말 제가 아끼던 우산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나씩 있죠. 근데 우산을 굉장히 아끼는 편인데 우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을 불렀죠. 우산이 없어졌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직원이 하는 말이, 자기네는 우산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 진짜 우산 잊어버린 것도 속 쓰려 죽겠는데 책임을 안 진다. 책임 없는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직원이 비닐 우산 이렇게 줘가지고 돌려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비닐 우산 받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러한 내용을 찾아봤어요. 저도 카페를 하니까 제 손님들도 혹시나 우산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저도 좌식을 운영을 하니까 신발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법률 용어가 조금 나옵니다. 상법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고객이 혹은 손님이 임치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 관리소홀의 책임으로 카페나 혹은 그 업자가 책임을 질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임치란 무엇이냐? 임치는 물건을 맡겼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좌식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당도 많죠. 혹은 비 오는 날에 우산. 우산도 이제 한겨레에 세워주고 카페나 혹은 다른 시설을 이용하죠. 그런 걸 통틀어서 임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고객의 부주의든 다른 손님이 착각을 해서 뭐 물건이 없어졌건 간에 분실에 대한 책임은 공중접객업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법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님한테. 저도 이런 내용은 처음 알았어요. 뭐 우산이나 뭐 신발 같은 경우,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저희는 신발에 대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는 식당 많이 보셨죠? 근데 그 식당도 예를 들어서 신발이 분실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 되는 성대모사를 하죠. 그런데 모든 분실물을 공중접객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법 153조를 보면 현금, 유가증권, 고가의 물건들을 고객이 그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질수 없다.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시계를 뭐 매장 직원이나 사장한테 맡겼어요. 이거는 얼마니까 이거 좀잘 맡겨주세요 했는데 그게 물건이 잊어버렸다면 그거에 대한 물건 배상은, 손해배상 청구는 해야 되고, 카페 주인 혹은 매장의 주인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노숙을 하고 있다가 옆에, 책상 옆에 그냥 시계 혹은 현금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는데 누가 슥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그 매장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중접객업자가 고가의 물건들까지 분실됐을 경우에 책임을 진다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 우산을 잊어버렸지만 그 우산을 찾으려고 경찰을 불러서 CCTV를 보고, 또 이렇게 상법, 민법 이런 다 찾아가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게 또몇 개월이 걸려서 그 우산에 대한 가액을 또 손해배상을 내가 받는다고 해서 그게 제가 이득일까요? 그거에 대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값어치는 그거에 많이 못 미치죠.
저 여행을 갔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즐거움, 우산 하나 잊어버렸으면 또 어때요? 또 사면 되죠. 그죠? 우산을 아무리 아껴도 우산에 대한 값어치는 이런 뭐 소동을 일으켜서 찾을 만큼 그런 뭐 소중한 물건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페를 가시거나 혹은 카페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시고 손님과의 분쟁을 일으키지 마시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비가 당장에 온다면 우산을 다른 걸 빌려드리고 CCTV를 확인하면서 뭐 찾으려는 노력 이런 것만 보여드려도 손님은 아 괜찮습니다. 아 됐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반응하지 거기다 대고 막 화내면서 뭐 소리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님과 사장님들의 원만한 해결이 더 중요하겠죠. 손해배상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 몇 개월씩 걸려요. 이런 몇 개월씩 걸리면서까지 그 우산이 소중하다면 당연히 찾아야겠죠. 그렇지만 우산이나 신발 그거에 대한 물건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시간 혹은 그거에 대한 찾으려는 노력 그것만큼 소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꾹. 감사합니다.